손길 영상에서 보던 것처럼 대단한데요. 아니, 이렇게 매일 바쁘신 거예요?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일하시는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달인의 업무. 안 보고도 척척 순식간에 정산해버리는 달인.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로 나오는데? 어떤 거로 나오는지? 톨게이트 됐던 바꿔주기 빨리 바꿔주기 달인. 오, 그래 생활의 달인? 아우 진짜 잘해줘요. 달인이에요? 네. 달인이요? 얼굴도 이쁘잖아요. 달인이 하루에 처리하는 통행료는 얼마나 될까요? 네, 하루에 마무리할 때 금액이 거의 7,800 정도 될 때 있어요. 차가 없을 때 30일로 했을 때만 2억 4천이에요. 2억 4천? 네. 이거를 곱하기 12개월 28억 8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소름 끼치다. 그 1년치를 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만질 수도 없는 돈을 갖다 진짜 수십을 만지고 살았다는 건데. 차들이 오자마자 순식간에 계산 끝. 기계로 시선 한번 주지 않고 재빠르게 처리하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차량 행렬.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달인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거의 시선이 별로 안 가세요? 안 보고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때요?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네. 잘만 하면? 달인에게로 다가오는 미션의 순간. 과연 보지 않고 달인은 몇 단계에 걸쳐지는 통행권과 거스름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만 원을 걷는 제작진. 3,500원의 통행료를 계산해야 하는 미션인데요. 절도 있고 리드미컬한 손동작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계산을 마친 후 고객의 손에 쥐어준 표와 거스름 돈. 과연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진행된 이번 미션의 결과는? 달인? 네. 미션 성공. 아 진짜요? 나... 이야.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밤늦도록 이어지는 야외 촬영에 제작진이 걱정되는 달인. 저분들. 아, 밖에 친구들요? 네, 그냥 요 안에 잠깐 들어가서 10분에 한 번씩 나와서 잠깐만 보면 되죠. 항상 문을 열고 작업해야 하는 달인의 직업. 안녕하세요. 유난히 더 추운 올해 역시 발 전용 히터와 에어커튼으로 겨울을 나고 있었는데요. 나오죠. 아, 에어커튼이 있어서 이게 추운 건 난방이 잘 돼 있으니까 추운 건 없는데 근데 문을 계속 열고 있으니까 어깨랑 손만 좀 차가운. 추운 제작진 꼼수를 써보지만 아이고 얼굴은 더 춥다. 우리의 달인은 1년 매일같이 하루 9시간 동안 이 좁은 곳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 노고를 알기에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달인에게 쥐어준다는 맛있는 간식들. 빵이네? 빵 하나씩 프랑스에 감사하게 받는데 여기 규정상 저희 회사에서는 주시는 걸 갖다 맘대로 먹을 수는 없어요. 물도 못 먹어요. 물도 못 가진 거예요? 못 먹으면 어떡해요? 거의 찹죠. 맛있는 건 좋다 쳐요. 네. 흡연이나 이렇게 용변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제 몸에 뱉기 때문에 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9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궁금함을 참지 못한 제작진. 생활의 달인표 황당 미션에 돌입합니다. 우선 달인에게 생수 2리터를 건네고 물 한 톨 남지 않게 마셔달라고 주문한 후 비어있는 맞은편 부스에서 제작진 역시 같은 양의 물을 마시게 했는데요. 2리터나 되는 양의 물을 마시고도 과연 9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한 대결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얼굴의 권은영 달인과는 달리 전무후무한 대결에 긴장한 제작진. 시간은 흘러흘러 어느덧 대결에 돌입한 지 3시간째.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제작진.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거 먹고 여기서 8시간 동안 버티라고 하면은 제 버틸 사람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처음에만 좀 힘들었는데 갈수록 이게 몸에 배니까 그런 거 힘들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하루 9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며 고속도로를 오가는 이들에게 밝은 미소를 전하는 달인.